이게 네. 이제 제가 페인팅하는 그 작업 방식이거든요. 음악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 음악을 그리는 건데 이게 첫 작업이거든요. 그 음악을 먼저 만든다고? 음악을 먼저 만든 후에?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에 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음악으로 담고 그 음악을 그리는 작업인 거죠. 이 하얀 면에? 아니요, 여기 나와요, 이제 영상이. 아. 네,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누구예요? 설비야? 네, 저예요. 내 입술을 제가 담고 싶었던 게 이제 미술관에 갔는데 미술 추상화들은 거의 좀 불친절하잖아요. 추상화 보면 이해도 못하겠고 근데 저는 그 추상화를 그리는 과정 자체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필로 작업을 하는 거긴 한데 저게 즉흥적인 작업은 아니에요. 다 계획돼 있는 안에서 막 하는 건 아니네. 네. 그거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거는 진심으로 제가 그냥 봤을 때 이상한 그림이 뭔가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구나.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사실 가볍게 보여졌었어요 처음엔. 예능에서 너무 이제 솔직히 가벼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는데 오늘 그런 걸 많이 깼어요. 아, 저게 저 뒤에 거구나. 맞아요. 아, 그러네. 혼이 담겨 있네, 그림에. 네. 이야, 혼이 담겨 있네. 아까 이걸 보고 또 이 그림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일걸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죠. 자세히 보면 발자국도 보이고 아까 봤던 대로 형광이에요. 야광이에요. 오! 딱 비춰지면 아까 어떻게 보면 연예인은 두 가지의 자아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 보이는 그림의 모습과 밤에 봤을 때 보이는 모습이죠. 아, 불을 껐을 때는 네. 평범하지만 불을 켰을 때 화려한 또 그런 느낌의 이야, 대조를 깊이가 있네. 근데 저는 제가 사실 미술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보다도 아예 알지도 못했어요. 미술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2009년도부터 슬럼프가 오면서 이제 심리치료 받았는데 그때 미술 건의 받아서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철학이나 뭐 제가 살고 있는 뭐 저의 어떤 사고나 그게 이제 라이프까지 영향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이 항상 미술이 있더라고요. 미술이 어떤 무언가를 접근하는 게 이제 어떤 다 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인